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마귀의 일생 네 번째 사탄입니다. 오늘 마귀 또 죽었습니다. 자, 오늘 마귀의 일생 사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잘 들으면은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상대로 어떻게 사역을 하라. 마귀도 사역합니다. 마귀가 일하는 게 누구 일이에요? 그게 마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누가 쓰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 거를 먼저 깨닫고 이제 성경 본문 말씀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으로 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복이 바로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가지 복 중에 하나야.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귀신의 영 이렇게 했지요. 아멘. 이게 한글이 오역된 거야. 번역이 잘못된 거야. 마귀라고 해야 돼요. 마귀. 원어 찾아보면, 원어 찾아보면요, 아, 다이모니온,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 원어 들어가서 보면 다이모니온이야. 이거는 다이몬에서 유래했는데 마귀인데요. 원래 마귀가 뜻이 뭐냐면은 운을 분배하다는 거야. 운을 분배하다는 거야. 마귀가 뭐 잡고 있어? 운을 잡고 있는 거야. 운을 분배한다는 뜻이 마귀 뜻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 본문 보시면은 이래요. 새 더러운 마귀의 영이 보세요. 처음에 용의 입, 1번 용의 입, 2번 짐승의 입, 3번 거짓 선지자에서 입에서 나온대. 자, 여기 보면 이래요. 용을 가리켜서 뭐라게? 마귀라고 해. 사단 마귀가 용이야. 성경에서 이래요.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큰 붉은 용이 이래버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면은 뱀 새끼를 하나님이 지으신다고. 그 3장 1절에서 지음 받은 애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어떻게 변해 있어? 큰 붉은 용으로 변해져 있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점진적 강화 계시법이라고 그래. 점진적 강화 계시법. 자꾸만 커지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커져. 구원으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하나님 쪽이야.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에 그 성도들 구원시킨 거를 뭐라고 그러냐, 영원한 구원시켰다 이래버려. 영원한 구원. 이사야 45장 17절에 보면 영원한 구원. 그래가지고 영원한 구원 받은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들어가?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신약 성도는 뭐라고 하냐, 영원 구원 받았다 그래. 영원 구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너를 지혜에서 해방시켜줬다게. 그러면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신약시대는 천국인데 진짜 오리지널 천국이 아니여. 낙원에 들어가는 거야. 낙원. 천국에 아직 안 들어가. 천국 들어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지금. 지옥 들어간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어디가 있느냐? 믿는 자들은 낙원으로 들어가고 안 믿는 자들은 음부로 들어가 있어. 근데 왜 천국으로 안 보내고 지옥으로 아직 안 들여보내는지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활해야 들어가게 돼 있어.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거고 안 믿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부활해야 다 끝장나게 돼 있어. 근데 신약시대는 영혼 구원 받아가지고 낙원에 들어가 있는 거야. 낙원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있다 이래버려. 아멘? 아멘. 이걸 갖다 뭐 천국에 올라가서 입신해서 가서 보니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성경적 아니야. 성경에서는요 딱 한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 이래버려. 잠잔다 이래버려.
그 이게 이걸요 잠자는 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 아기가 엄마 품에 앉아가지고 안겨가지고 잠든 거 있죠. 그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 상태로 가 있어. 그러면 그 위에 거 알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알려줄까? 마시가 알려줄까? 성경 위에 거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는 있어. 그 사람 수준에 따라서 보여줄 수가 있어. 수준에 따라서. 어? 예를 들어서 이거요. 시골에서 살았어. 초가집에서 내가 살았어. 도시는 와본 적도 없어. 자, 근데 혼자서 나무꾼이 농사 짓고 살았어. 근데 그 사람한테 빌딩 보여주면 이해가? 천국이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세요 했을 때 빌딩을 막 보여주고 지하도 보여주면 그게 이해 가겠어? 이 사람 수준에 맞게 어떻게 하냐면 초가집에다가 금칠만 딱 하는 거야. 금만. 그러면 어떻게 돼버려? 아 초가집이 막 금칠했네? 따봉인 거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어. 성경 밖으로요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 아, 네. 성경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시 보기 바쁜데 성경에 왜 안 나타난 거 보고서 뭐 어쩌고 하냐고. 저는 그래. 저는 자 어쨌든 신약시대는 영웅구원이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님 오셔가지고 이루실 천년왕국을 가리켜서 무슨 구원이라고 그러냐.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육체 구원 받았다 그래. 그러니까 이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혈과 피가 혈과 육이 있는 상태로 변화받는 거야. 아멘? 이게 처음에요 창세 전 죄짓기 전 사람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야. 오셔가지고 이걸 보고 육체구원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끝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의인들을 전부 다 뭐 해버려?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버려. 이거를 영육구원이라고 그래. 그럼 자 순서 봅시다. 영원한 구원, 영웅구원, 육체구원, 영육구원 이렇게 하나님도 점진적 강화 계시법을 쓰고 있어. 마귀 새끼도 점진적 강화 계시법. 이게요 마시오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사귀어서 똑같이 가서 구속사 종결되는 거. 이 사실을 알고 성경 봐야 돼. 뜬구름 잡듯이요 지금 볼 때가 아니에요. 이러 있어. 지금 천국 가는 건 아무 문제 없어. 예수 피만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주님 오실 때요 영접할 때는 법이 개혁된다니까. 성경 66권에서 한 군데 딱 나와. 한 군데. 히브리서 9장 10절 이래. 율법과 선지서는 율법의 모든 피제사는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뒀다 이래버려. 개혁할 때. 이 때가 뭐냐면 카이로스를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오시는 절기 시작되는 거 뭐 나팔절이라고 하냐. 나팔절 시작되는 동시에 하나님 법이 개혁되버려. 이거를 새 언약이다 그래버려. 이게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첫 언약이다 그래. 근데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재림절기 시작되는 걸 순간에 우리 갖고 있는 첫 언약이 무슨 언약으로 바뀌냐? 옛 언약으로 바뀌면서 새 언약이 발동되는 거야. 이 새 언약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마귀는요 보세요. 얘 사역을 내가 오늘 까발리려고 그래. 얘를 666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요. 여기에 용이 숫자로 따지면 600이야. 그 다음에 짐승의 입은 누구냐면요. 정권 잡은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입, 거짓 선지자는 교권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거야. 용인도 입, 거짓 선지자도 입, 거짓 선지 또 짐승도 입, 셋 다 입이래. 그래서 숫자로 보면 용은 600, 짐승은 60, 거짓 선지자는 6이에요. 왜냐면은 얘네들 보면 이래요. 용이 권세를 누구한테 줘? 적그리스도한테 줘.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누구한테 줘? 거짓 선지자한테. 이거를 666표를 찍는 실체 사역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영이래? 마귀의 영이래.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하잖아. 이게 해석이 잘못됐다니까 마귀로 써야 돼. 마시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게 하느냐? 신랑으로 맞이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적으로 만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자꾸 도적같이 온다고 해버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목사님은 뭐 못하고 나만 잘났다는 소리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저 교만기 부리고 싶어도 규모 요만해가지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쪽팔려가지고. 뭔 말인지 알란가 모르겠네. 교만을 하려면 그래도요, 한 몇만 명 놓고, 몇만 평, 평수도 있고, 교육관 하나 뭐 100억짜리, 200억짜리 이렇게 해버려야 돼. 그 정도는 돼야 뭐 좀 어깨다 힘주고 다니지. 여기서는 뭐 이거 뭐야? 무슨 그런 거요. 그래서 목사님들 저기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다고 도적을 잘못해서 그랬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래. 이런 안장해버려요. 그게 아니오. 준비된 자들은 신랑으로 맞이하고 준비 못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만난 거야. 그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혼인날이 언제 올릴, 혼인날 결혼 날짜가 몇 월 며칠인지 알았어. 그럼 신부단장 하잖아. 옷도 사고, 그지? 남자도 턱시도 마치고 다 했어. 그래가지고 이걸 아는 사람들은 딱 날짜 잡혔을 때 예식장으로 입장, 신랑 입장 이거 해야 되는데, 자 아무것도 못했어. 근데 갑자기 나타나죠. 결혼식 가자고 하면은 뭐부터 못해? 세수부터 시작해야 돼. 뭔 소리 알아요? 준비돼 안 돼?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도적같이 올인이 한 거야. 이 도적이 누구요? 마귀요? 예수님이야? 그렇지. 마귀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소리는 뭔 소리요? 도둑질하러 오신다는 거야. 동영상에다 내가 그대로 다 해버린다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지. 맞아. 안 돼야 돼. 왜냐면은 근데 예수님이 이래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켜 온다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맞이하는 분들을 뭐라고 하냐? 영혼을 도둑질하러 오신다는 거야. 어디 가서 또 그 앞뒤 문맥 다 잘라놓고 또 이래요. 여기만 가지고 뮤시전 카페 교회 갔더니 예수님이 영혼 도둑질하러 오신대 또. 아이고 씨. 그런 뜻이 아니오. 그런 뜻이 아니라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해시키려고. 자, 영혼들이 도둑맞은 사건이 2000년째 그대로 벌어졌었어 안 벌어졌었어? 벌어졌었어. 율법까지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 영접 안 했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이래요. 13절에서부터는 이래.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는 이래. 너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가 천국문도 닫고 너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하고서 15절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시느냐 이래. 원어 봐야 돼요. 원어. 원어 보면 이렇게 유대인 하나를 너한테 붙여줬더니 자 그리스도교인이 아니야. 당연히 율법가진 자들이니까 율법의 성도를 가리키는 거야. 유대인 하나를 너한테 줬더니 너 더 지옥자식 만들었구나 이래버려. 지옥자식이래. 누구한테? 성도한테. 그 다음에 33절 가서는 뱀들아 독사새끼들아 너희들에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냐 해버려. 지옥가라는 소리야. 근데 왜 판결이라고 했냐면요 이 집행을 언제 하냐면 천년왕국 끝에 그때서 행위심판 해버려서 판결만 내려놓은 상태를 음부간 상태를 판결만 내린 걸로 보는 거야. 실행은 음부에서 나올 때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가야 그때서 음부에서 사망했던 사람이 그때서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예 사역이 뭐냐 그러면 뭘로 도둑질하느냐 옷을 못 입게 하는 거야. 옷. 그러면 이 옷이 아니야. 옷이 뭔지만 알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영혼 구원 받아와 천국 가는 거를 예수 피를 믿는 순간에 영혼 구원 받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벌거벗었다 그러는 거야. 벌거벗었다. 옷 입지 않은 상태.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 이게 나와요. 나는 하늘로서 오는 옷 입기를 내 몸이 덧입기를 원한다 이래. 이 장막집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 보고 장막집이라거든. 장막집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해버리면서 하늘로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원한다 해버려. 이게 뭔 말씀이냐면요, 영과 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버려? 영과 육이 분리된다고. 분리되는 거를 분리돼야 어디가? 땅원에. 최종적으로 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를 벌거벗었다 그러는 거야. 벌거벗었다. 아멘? 아멘. 하, 이 깊은 얘기해도 다 아시겠지? 권사님이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다 알아들었어. 왜냐면 여기 권사님보다 좀 약간 저기야. 한 가지씩은 더 알고 있는 분들이거든. 내가 보기에 아, 끄떡끄떡 하시잖아. 오늘 코팅 아주 잘 오네. 자, 자, 이렇게 된 거요. 벌거벗은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이걸 벌거벗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벌거벗은 게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벌거벗어야 천국 가. 무슨 말이냐? 영과 육이 분리된 거고 벌거벗는 나게. 자, 영혼이 옷 벗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내 몸에서 떠나려면 벌거벗어야 돼. 아멘? 이걸 벌거벗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는요, 이런 게 벌거벗은 상태에서 자꾸 성경 가면은 흰옷을 입어라 그래. 흰옷.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가면은 흰옷을 입으라 그래. 근데 2절부터요 보세요. 거기도 도적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와. 가면 또 보여줄까? 여기 똑같은 단어 써. 자, 일단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는 성도 포함돼 안 돼? 요한계시록 가면요 전부 다 누구든지야. 666도 누구한테 친다고 해요? 누구든지야. 근데 참 믿음들도 좋아 이런다. 누구든지 그러면 지는 아니래. 저 안 믿는 애 아니면 저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믿음도 좋다니까. 누구든지는요 사실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야. 이방인들 쭉쩡이 알고 갈 필요도 없어. 요한계시록은요 믿는 성도를 상대로 준 성경책이야.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만약에 고지 곧대로 성도들 중에서 응? 니네들 잘못하면은 666 펴준다 하면은 누가 처음부터 믿어? 무서워서 안 믿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게 한 다음에 주님 오실 때쯤에 이 말씀이 풀어져 나온 다음에 누구든지 전부 다 숨겨놔버려. 누구든지 성도한테 향한 말이야. 쭉정이는 저기 가라지는 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가라지는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가만두어라. 그건 뭐 전 그거는 추수 때요. 추수 때는 가라지는 가만두는 거야. 자, 여기 보니까 이래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 이거요. 깨어라는 단어가 꼭 종말장에서 막 꽉 나와. 재림사 이 원어 들어가면요 그래 고래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경비병이요 야간에 주인이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완전 무장한 상태로 앞을 지키는 상태를 깨어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그래서 깨어있는 이 단어하고요 도적이라는 단어하고 항상 맞물려 다녀. 꼭 맞물려 다녀. 근데 이래 깨어있어 옷을 지키래. 그러면 봐요 깨어있는 게 뭐야? 예? 그렇지. 옷 입고 있는 거야. 잘하시네. 아까 권사님 취소합니다. 아까 말씀 저쪽이 하나 더 알고 있었다고 하잖아. 권사님 하나씩 더 많아. 연계 치고 높아. 자, 그래서 옷을 지키고 있으면 깨어있는 거고 도적같이 안 만난다는 소리야. 성경을 해석할 때요 반어법적으로 해석해야 돼.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 그런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해. 그러면은 내가 깨어서 옷을 입고 있으면은 도적같이 만난다는 거야? 도적같이 안 만난다는 소리야? 안 만난다.
그렇지. 왜 한 번 나는 거는 안 보고 맨날 도적같이 온다는 것만 이게 보고 있냐고. 하, 너무나 깝깝해. 이 연사가 울부짖고 싶어. 아주 그냥요, 마귀 새끼들이 사역을 엄청 잘하고 있어 지금. 내가 보면 박수 쳐주고 싶어. 누구한테? 마시들한테. 마시들이 누구 잡는지 아세요? 성도들 안 잡아요. 일당 백요, 일당 백. 한 놈만 딱 잡아버려. 누구? 목사님 잡아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못 나오거든. 목사님 입에서, 아까 얘 보세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선제. 왜 자꾸 입이 나올까? 아, 봐봐. 주의 동들, 내가 입이라고 안 할게. 화나서. 주둥아리들 묶어놔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사람들 미혹시키는 거야. 왜? 믿음이 어디 와? 들음에서. 내가 왜 듣는 것만 생각해? 누가 무슨 말을 했으니까 내가 들을 거 아니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요거 분별력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얘기했어요. 내가 잣대를 하나 딱 갖고 있으면요, 이단한테 절대 안 넘어가. 예를 들어서 그래. 제가요, 무작위로 사람들 다 놓고, 예? 1,000명을 놨어. 딱 30분만 강의 딱 해버리면 절대 2단을 안 넘어가게 해버려. 잣대 하나 딱 주면 돼. 잣대가 뭐냐. 자, 지금 해볼게요. 요거 30분도 안 걸려. 1분이면 돼.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래요. 오순절 열흘 전에 부활 승천하시면 이래. 주여, 이제 저기 제자들이 이래. 주여, 6절에서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냐고 물어봐. 그 이스라엘 회복이 뭐냐면요,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거야. 2000년 전에 지금 부활 승천하는 그 바로 다리 밑에서 5분도 안 남겨놓고 천년왕국 언제 시작돼요? 그런 연계. 예수님이 이래. 야, 그 때와 기간은 너네들 알 거 없어. 상관하지 마. 그건 아버지 하나님한테 권한이 있다 그래. 왜 그랬냐면요, 2000년 후에 온다고 하면 누가 전도하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십자가 보고만 전하라고 해놓고 8절에서 이래. 사마리아 땅까지 가 전하라 해놓고 11절에서 슝 올라가셔. 올라갈 때 뭐라고 하냐면 이래. 너희 본대로 다시 온다겠어. 그죠? 재림 때. 그러면은 그 몸이, 그 몸 보고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거. 얘 3일 만에 부활한 몸. 어? 그러면은 지금 교주들이 얼마나 많냐고. 한국처럼 많은 교회, 내가 보면 교주들 한 최소한 몇백 명은 될 것 같아. 여기 교회 안에도 많더라고. 자기가 뭐래? 재림주래? 그러면 가서요, 만져봐. 피와 살이 있으면 그게 맞아 안 맞아? 아니지.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데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걸 보고 뭐래, 미혹됐다 이런 거야. 세뇌당해서 그래. 세뇌당해. 그래놓고 별짓들 지금 다 하고 있잖아. 정명석 뿐만 아니더라고. 조그만 교회에서도 지금 목사들이 막 난리라고. 장량들이 아니야.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이 지금 누가 있냐고. 그죠? 부활하신 몸이 없으니까 만약에 자기가 재림주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부활한 몸이어야 돼. 그렇죠? 그 잣대 만져도 어디 가도 절대로 안 당하는데, 목사님들이, 그건 또 안전해. 무슨 얘기만 많이 해서. 11조. 교회 짓자고. 전할 건 안전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있어요. 내가 그랬다고 해서, 많은 목사님을 뭐, 저기 하자는 게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하도 깝깝해서 그래.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현실을. 그래서, 어쨌든 얘는, 옷을 못 입게 하는 거야. 자, 옷을 못 입게 하는 방법이 뭐냐? 마귀가요. 마귀처럼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요. 마귀도 주의 종을 써먹고 하나님도 종을, 똑같은 종을 써먹는 거예요. 아멘. 뭔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봐봐요. 이단 빠진 사람들은 거기는 제껴버려야 돼. 아예. 왜냐면 거기는 가라지요. 처음부터 가라지. 이삭이 아니란 말이야.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지. 마귀가 누굴 쓰냐? 하나님의 종들을 들어쓰고, 이쪽도. 마귀도 하나님 종 들어쓰고, 하나님 쪽에서도 하나님 종을 들어쓰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최대 무기가 뭐냐?
영원구원 받은 이 믿음 그대로 주님 만나라고 하는 거야. 즉흥. 왜냐면 다른 구원로 나오면은 이단십이 바로 들어와. 아멘? 이단십이 바로 들어와요. 마귀의 작전은 간단하고요. 그러면 자, 2000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 이거 있어요. 앞으로 나타날 것은 아직 안 보인 거라서 표대가 없어. 교과서가 아니란 말이야. 교과서가 뭐가 교과서냐?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2000년 전으로. 2000년 전에 뭔 일이 벌어졌었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만 가지고 예수님을 상대했던 거야. 휘당교회 예수님이 꼭 들어가요. 봐봐요. 휘당교회가 뭐냐면은 율법 교회였었어. 그걸 유대교라고 그래.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교회 가셨어. 왜 갔을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게 했는데 말들 들어 처먹 안 들어 먹어. 사도행전요. 17장, 19장, 18장, 19장도 가서 보세요. 거기 가면 이래. 사도 바울이요. 회당교회 가가지고 세 달도 하고 막 1년도 전하고 해도 저들이 안 들어 처먹더라 이래 버려. 안 들어 처먹더라 이렇게 안색이긴 했는데 속의 심정은 더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요 세뇌되면은 넘어오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은 해당교회는 누구한테 잡혀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있었던 거야. 쉽게 말하면은 율법의 믿음, 우리로 말하면 그냥 옷 벌거벗은 상태로 예수님 만나게 했던 거야.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이 뭐야? 2000년 전에 복음이었던 거야. 복음. 아멘? 쉽게 말하면 유대교에서 크리스도교로 넘어오는 것이 구원이었었어. 그러면은 지금은 지금 우리가요 그리스도교회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교회를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디 가면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헬라어를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어. 지금의 그리스 나라. 뭐 옛날에 헬라라고 했었거든요. 그 나라어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계 공통어가 헬라였었어. 헬라어로 적은 거를 영어로 번역했어. 영어로 번역한 거를 한문으로 번역했어. 한문으로 번역할 때요 그리스도를 음이 나오는 대로 기독 이렇게 한 거야. 기독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하다 보니까 기독 이렇게 된 거. 우리나라가 들어오면서 기독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혼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크리스찬이라고 해.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이게 기름 준비예요. 한번 저기 한번 가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8장. 군대 귀신 얘기 나왔죠? 군대 귀신도 오늘을 잘 보시면 거기도 번역 완전히 잘못됐어. 귀신을 전부 다 마귀로 고쳐놔야 돼. 다이몬을 쓰고 있어. 다이몬. 원어 들어가서 보면 얘가 이제 어떻게 일을 하나 제가 보여드려요. 자, 27절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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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27절 누가복음 8장 27절 읽겠습니다.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래버려. 자, 이러면서요 쭉 39절까지 군대 귀신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중요한 이게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니까 마귀 들린 자 한 명이 있었대. 어떻게 하고 있었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한대. 이걸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요 귀신 들려가지고 마귀 걸려가지고 옷도 그냥 훌러덩 벗고 딴 데 가면은 저기 마태나 마가복음 쪽 가면은 이렇게 이 쇠사슬로 차였다고 하잖아. 그냥 이런 미친 상태로 보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저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했더라. 그래서 전설 따라 산천리처럼 목사님들이 말씀하고 있어. 이게 지금 재림 사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보면 둘만 아멘하네. 두 지인이야? 어떻게 두녀 사이에 참 저기네. 사이가 좋은가 보네. 보통 저 정도 나이 되면 아빠 싫어하는데. 여기 보세요. 예수를 만나니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를 입지 않고 있대요? 옷을 입지 않았다. 이거 잘 됐지. 이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 가진 자를 가리키는 거야. 그죠?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돼. 2000년 전으로 따지면 복음으로 넘어왔어? 못 넘어왔어? 못 넘어오는 사람을 옷을 입지 않았다 잃어버린 거야. 옷 입으면은 뭐요? 복음 영접한 거야. 자, 옷 입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35절 보세요. 35절 3 이게 지금 구원론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35절 36절 보세요. 일단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 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에게 이름에 지금 구원 사건 다루고 있어. 옷을 입으니까 정신이 온전하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율법 가지고 있는 상태, 복음으로 안 넘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정신이 혼미한 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은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한테 적용해 보자고. 아직은 주님 오실 때는 아직 안 됐어. 오시는 절기 보고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나팔절 시작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봐. 앞으로 정신 나간 사람으로 봐요. 옷 입지 않은 자로 본 거야. 2000년 전 사건은 2000년 사건 끝난 게 이게 재림의 포커스도 다 맞춰 있어요. 재림 사건 다루려고 하는 근데 이게 이런 말씀이 보여야 말이지. 그게 이러잖아요. 예수님을 여기서 영접했다 이래 버려. 그러니까 복음의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왔다는 소리야. 근데 요 상태가 얼마나 재밌나 보세요. 다시 보세요. 27절. 육지에서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난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거라.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차 이렇게 생각해요. 집도 아니고 무덤 사이니까 자 집은 자기 집이 여기 있어. 저쪽에 산이 있어. 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 무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간쯤에 미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 하, 진짜 왜 하나님이 이거를 이런 거를 보게 하셔가지고 내 속을 다 타게 하시는지. 이 집이요 원어 들어가면 오이키아라는 단어 써. 오이키아 하나님 성전할 때 쓰는 단어야. 집 반석 위에 집 짓고 모래 위에 집 짓고 이러잖아.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면요 주님이 어느 경점에 올지 알았으면 도적같이 뚫리지 집이 뚫리지 아니할 거라 이러. 재림 사건에서도 똑같은 단어들이 거기도 우르르 나와버려. 이렇게 집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집. 무덤은 뭐야? 이 무덤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아직 그러니까 요 상태가 딱 하나님 때가 딱 차가지고 법이 개혁됐을 때는 그동안 구원받았던 자를 구원받은 상태도 아니고 아닌 상태로 보는 거야. 이거 지옥도 갈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는 어중중한 상태로 보는 거예요. 아멘? 요때 옷 입는 거야.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이렇게 말을 사실은 이렇게 바꿔야 돼. 천국에도 아직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갔다. 요 상태가 옷 입지 않은 상태다. 이 말씀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구원론. 이 마귀의 일이요. 보세요. 이 사람이 뭐 들렸어 지금? 마귀 들렸다고. 마귀 들린 게 마귀가 이사 역을 하는 거야. 집도 아니고 무덤 사이에 거하게 하는 거야. 지금은 예비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예비적으로 주님 영접할 준비 안 된 모든 목회자님부터 성도들까지 모두 다 영혼 구원 받은 들을 예비적으로 지금 옷 입지 않은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옷 입을 자들 찾는 게 아니야. 그나마 다행인지 아세요? 만약에 성도라면 지금은 요 소식을 때가 찼을 때 성도들을 상대로 전할 추수할 일꾼들을 찾는, 이걸 추수할 일꾼이라고, 이걸 두증이라고 그러고, 이걸 기름 파는 자로 나와, 또 별일을 내는 자로 나와. 지금은 이 소식을 전할 자들이 필요한 거죠. 자, 요한계시록 3장 가보세요. 이제 여지껏 말했던 단어들이 또 다시 쭉 나와버려. 자, 요한계시록 3장 3절 보세요. 이래.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네가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함이로라. 자, 여기에 보니까 또 일깨지 아니하면, 이게 바로 깨어있으라는 단어예요. 일깨지가 깨어있으라, 그래 고래요 단어야.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랬어. 그러면 보세요,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온대. 그러면은 자, 여기서 회개가 뭐예요? 일깬고 일깬 게 뭐야? 회개. 회개가 뭐야? 흰옷 입은 거 똑같은 내용이야. 아멘? 다른 거 아니야. 권사님 있잖아, 회개 있잖아. 그동안 회개 이거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저께요 옆집 집사님 머리끄댕이 했어요. 내가 아주 승질나서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건 구원과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어. 이게 회개 아니야. 회개가 세례요한이요 첫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예수님도 첫마디가 회개하라는 거야. 율법에서 2000년 복음으로 넘어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시대에 회개가 뭐예요? 이거는 원죄를 가리켜 자범죄가 아니라, 지금은 벌거벗고 있다가 옷 입는 거야. 옷, 흰 옷. 그렇다고 또 권사님 또 집에 가서 흰 옷 찾고 맨날 흰 옷 입고 다니면 안 돼.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 바보라고 하는 거야. 바보잉? 그럼 바보야. 말귀를 전혀 못 알았는 거. 자,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해요? 흰 옷을 입으면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데, 근데 여기서 사실 반드시란 단어가 들어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앞뒤 문맥 보면 어법이 안 맞아. 아니 그냥 흰 옷을 입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그냥 흐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반드시란 단어가 쓱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반대로 해석해야 돼. 흰 옷을 못 입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반드시 생명체에서 이름을. 그렇지. 흐린다는 거는요, 지우개로 생각해야 돼. 썼던 거 지우는 거야. 그래서 신학교, 내가 그랬죠, 목사님들이 이 말씀 못 전하게 전했다고. 못 전하게 돼 있다고. 왜? 신학교에서 배울 때 한 번 구원받은 거? 영원히 다 받았다고 해버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신약시대까지요. 그러니까 이래야 돼. 내가 그냥 이것저것 필요 없어. 막말로 기름 준비 회개 필요 없어. 방법 있어.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서 얼른 낙원에 들어가. 근데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뛰어? 내가 죽고 싶어서 자살해? 근데 주님 오실 때요, 다 됐어요. 뉴스전 틀 좀 보시면 좀 사실하고. 안 그러면 제가요, 제 교회 밴드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맞게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다 올려놨어. 지금요, 일 다 벌어지고 있어. 이스라엘 그 성전자리요, 옛날 헤롯 성전자리 회복되는 순간에 신약시대 딱 끝나게 되게 표적이에요, 표적. 다 돼 있어. 그거 하나 남았어, 지금. 그거 하나 하려고 지금요, 난리 벌어지 다 나오잖아. 저기요, 이스라엘 나라 공격할 나라들 다 주전 700년 전에 에스겔 38장, 37장, 38장 뭐 다 기록돼 있어요. 이란, 특히 러시아, 얘네들 이름 다 기록돼 있어요. 좀 한 방이면 다 끝나버려요. 이게 있어요. 저기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알려줘 7시간 전에. 근데 노시 사위한테 가져간다고.
빨리 피하자고 하니까 노시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이래버려. 심판 받아버렸어요. 지금요. 지금 이거를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때도 방주 비 온다고 했거든. 홍수 난다고 하니까 노아 홍수 나기 전까지는 홍수가 단 한 번도 없었어. 40일 동안 우예요. 물칭으로 돼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한 막 800년, 700년 살았던 이유가 환경이 그만큼 좋았던 거예요. 물칭이 생각해봐. 이 지금 우리가 기상이 일주일간만 비 팍 와도 그 양이 어마어마한데 40일 동안 계속 쏟아져 내렸단 말이야. 그때가 처음으로 홍수 난 거야. 그런데 그때도 홍수를 본 적도 없는데 노아가 홍수 난다고 하고 배도 또 어서져 산꼭대기다 치니까 미친 사람 취급했잖아. 그래서 그 안 믿었단 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신다고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이 믿음의 관계는 어쩔 수 없어요. 단지 얘기만 해주는 거야. 구원 받고 안 받고는 누구 문제예요? 스스로. 성경 뭐 스스로라는 단어가 종말장에만 다 나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귀의 사역이 뭐라겠어요? 옷을 못 입게 하는 거야. 흰옷을. 그러면 이 흰옷이 뭐냐? 요것만 이제 5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흰옷이 뭐냐면 이거예요. 벌거벗는 거는 아까 벌거벗는 거 뭐라 그랬어? 2000년 전에 6월절 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지혜에서 구원시켜줬어. 이게 영혼 구원 받은 거야. 이걸 벌거벗어 때려는 거야. 근데 이 믿음만 가지고 주님 만나는 순간에 도적같이 만난다 해버려.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고 해버려. 옷을 입고 나타나라 이래버려. 그래서 이 흰옷 입는 게 뭐냐.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나의 죽을 몸을 썩어서 없어질 죽을 몸을 죽지 않은 몸을 바뀌어가지고 천년왕국 성도로 들어가서 안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게 흰옷 입는 거예요. 어려워?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 자, 성경적인 용어로 이러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위에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야.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야. 요것만 믿으면 돼. 아멘? 네. 그러면 뭐예요? 흰옷 준비 다 한 방에 끝난 거. 이게 바로 기름 준비예요. 이거는 네. 믿음으로 하는 거야. 아멘? 자, 만약에 구원받기가 힘들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 구원은요 이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 진리가 너희를 진리는요 간단 명료한 거예요. 간단 명료하잖아. 그런데 자꾸 이거를 복잡하게 한단 말이야. 마귀의 작전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래. 요한계시록 들어가지 말해. 가면 큰일 난대. 봉해제일 때 요한계시록 22장 가보세요. 봉함하지 말라 그래. 때가 임박했다. 이 때가요 카이로스 때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나의 죽을 몸을 썩어짐의 종들에서 해방시켜서 천년왕국 성도로 들어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가지셔서 흰옷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